불방사 은행 중에 전화가 왔어요. 그래서 지금 업무상 지금 유출 중이에요. 업무 관련된 전화가 와서 차를 세웠습니다. 차를 잠시 세우고 비상등 깜빡깜빡하고 전화 받고 그리고 전화한 내용 그 내용으로 휴대폰에 자료를 좀 잠깐 정리하고 있었어요. 예, 비상등 키고요. 그런데 사고를 당합니다. 어떤 사고? 자, 비상등 켜고 있어요. 저 까만 차 후진합니다. 후진해 오는데, 네, 저 차가 후진, 둘다 비상등 켜고 후진, 아이쿠, 어허, 참나. 제가 이분한테 비상등 켜놓은 채 잠깐 내리셨나요?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차에서 잠깐 네, 휴대전화에 뭔가를 자료를 정리해서 뭐 보내고 그러던 중이었대요. 그러나 앞을 못 보셨대요. 앞을 보셔서 빵 했을 텐데요. 차를 어디다 세우셨나요? 차 세운 지점이 여기입니다. 이 호텔인데요. 이 호텔에 차를 여기다 세우고 있었는데 아까 그 차는 요 입구 쪽에다 입구 쪽 호텔 입구 어딘가? 예. 입구를 지나쳐서 뒤로 후진하던 중이었었대요. 그 불박차 비상등 켜고 깜빡깜빡깜빡 하고서는 못 보고 와서 들이받았습니다. 처음에는 상대가 아유 죄송해요. 100%, 제가 100%예요. 그런데 2시간 후에 상대편 보험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. 거기 주정차 금지 구역이네. 그럼 10% 잘못이 있지. 그러면서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목이 좀 불편한데요. 병원에 가봐야 되겠는데요. 그랬더니, 대인 접수하면 무조건 되고 90대 10이야. 예, 그러면 혹시 대인 접수 안 하면 100대 빵도 생각은 해보겠다? 뭐 그렇게 뉘앙스로 보이는데요. 저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무과실을 주장했다고 했습니다. 주정차 금지 구역에 서 있었기 때문에 10%라는데요. 차량이 있었고 휴대폰으로 자료 검색 중이었습니다. 호텔 입구를 지나쳐서 입구 쪽으로 후진하다가 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. 100대 빵입니까? 주정차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90대 10입니까? 투표 시작. 90대 10이라는 분이 한분 계시네요. 100대 빵이라는 얘기를 98%. 아니, 그렇게 오랫동안 후진하면서 왜못 봤을까요? 아까부터 후진하면서.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? 후진을. 멀리서 후진하면서. 네. 왜못 봤을까요? 비상등까지 깜빡깜빡깜빡깜빡 하고 있는데. 왜못 봤을까요? 아이쿠. 이런 거 100대 빵 해야 되지 않습니까? 아무리 주정차 금지구역이라 하더라도. 어떤 분은 뭐 이럴 수도 있어요. 판사분에 따라서. 아니, 이거 차를 세우고 있으면 앞을 보고 있었으면 빵 해줄 수 있었는데 앞을 안 봐서 그런 거 아니오?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. 저 차가 후진하고 있어서 내가 잠깐 멈춰줬어요. 내가 진행하다가. 후진하는 차 때문에 내가 잠깐 멈춰줬는데, 근데 계속해서 들이받았다. 그럼 내가 그 차를 보고 있었으면 빵!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가까이 왔을 때 이제 고만화, 고만화. 근데 그걸 못 해준 거. 그거 불법차 10%다. 이렇게. 근데 앞을 안 보고서 휴대폰에 뭘 하고 있었으니까 앞을 못본 거, 그게 10%다.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. 그런 분도 계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럴 가능성 배제는 못 해요. 그럴 가능성 2%라고 되어 있네요. 여러분들 중에 불박차 잘못 10%라는 의견이 2% 있습니다. 98% 100대 빵이고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가봐야죠. 소송을 통해서라도 100대 빵 주장하겠다고 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소송을 통해서라도 100대 빵. 한번 칼을 뽑아서 끝까지 가야죠. 근데 원만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상대가 끝까지 90대 10이라고 그러면 원만한 해결이 안 돼요. 한번 끝까지 가보세요.